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 정책 자금, BJ 빅머니.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정책 자금 BJ 빅머니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네. 요즘 네, 이제 좀 많이 바빠졌어요. 네. 예, 이제부터 이제 막, 그, 아, 과제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네, 중소기업청, 산자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laughs> 네.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대충대충 하게 되네요. 네. 오늘 그, 방송할 내용은, 네, 아, BJ코테라님, 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부터는 그, 공고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다음 주에 되면 아마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별 공고가 나올 거예요. 네, 별풍 당당님네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제가 막 밤에 한 이틀 동안 네막뭐 외부 강의 뭐 준비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네, 엥? <laughs> <laughs> 아, 내가 나한테 초콜릿도 선물하네. <laughs> 네. 난준 적이 없는데. 네.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네. 공고문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 네. 뭐, 매주 이제 하는, 이제 그, 뭐야, BJ 빅머니의, 예, 네, 그, 네, 샵인샵 네. 그래서, 네. 또, 큐피타컴도, 네.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제가 다음주에는, 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중고상품들 해서, 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도 좀 에, 제발 구매 좀 해주세요. 네, 어, 오늘 세수 안 했습니다. 네, 세수 안 했고요. 음, 어, 저것만 했어요. 저거 뭐지? 음, 에, 로션만 발랐어요. 네, 세수 안 하고 로션만 발랐고요. 아, 우리가 지금 네 방송 환경이 조금 개선된 게 어, 조명이 지금 이제 양 사이드 방향으로 해서 조금 에, 얼굴이 좀 밝아 보이는 네, 그런 네. 네 그런 걸 뭐라 그러지? 뭐, 뽀샵? 아, 뽀샵은 사진인가? 아,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네. 중소기업청, 예, 네. 중견, 중, 아니,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먼저 볼게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 T파 예, 여기서 이제 어, 전담기관 예, 전문기관인가 네, 맨날 헷갈려 그거 너무 어려워 아무튼 예, 여기서 전담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거 아마 이거는 전담이 아니라 전문주관 예, 여기 나왔나 어디 보자 아 담당이네 담당. 담당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네 여기서 하네요 어, 특별히 공고가 나와있는 게시판에 뭐 다른거 없어요 그냥 첨부파일로 해서 통합공고문만 나와있네요 네 어, 그러면 이 공고문을 한번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거 좀 글씨가 크다 예.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자, 그럼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공고가 나왔냐?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혁신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예. 지원하는 사업이네요요 예. 말들을 좀잘 봐야 돼요. 아, 이 과제 에 어떤 걸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아, 신기술, 신제품 개발, 공정 혁신. 요세 가지를 기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는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전체적인 사업 개요 내용 똑같아요 중소 중견기업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 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 도모 중견 기업도 중기청에서 지원해요. 그렇죠. 네, 중견 기업 지원 네 합니다. 이번에 그 기정원 설명에 대해 그때 한번 공고 나 공고가 아니라 설명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2017년도부터는 어, 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합니다. 예. 중견 기업들이 사업 참여하는데 제한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2017년도에는 예. 중견 기업 지원 또특 특별히 그때 그때 포인트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중견기업 지원하고 어, 그다음 수출기업 네, 수출기업전뭐 이거는 뭐 아마 대한민국이 인구가 한 1억 1억 명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수출기업 지원은 뭐 바뀌지 않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일본만큼 네, 각뭐 군에 하나 정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 세계적인 에, 중견 아니 중소기업들이 이제 생기면 어, 설립 아니 설 뭐야 운영되고 성장하면 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면 어, 아마 에, 그 수출기업 지원 부분보다 수입기업도 많이 지원을 해줄 게 이제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에,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많은 지원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네, 중소기업 창이니까 당연히 하는데. 어 중소기업청 아니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어좀 사업화해서 이제 어떤 이제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의 하나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성장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네. 아마 어 근데 뭐 조금 안 바뀐 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창조경제 혁신 지원 센터라든지 아니 혁신 센터인가? 아 어, 거기랑 어, 이든, 아직까지 그 대통령이 뭐, 임기가 좀 남고 하니까, 이제 예산은 그때 집행이 됐고, 12월 초, 지금이네요. 지금 이제 예산 다 이제, 아, 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감사가 아마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아마 상당히 많았죠. 예.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 기업 방문했을 때, 네. 다들 그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그, 감사 때, 뭐, 이렇게 답변하고, 뭐, 그 뉴스에 맨날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예, 산이 다, 이제, 배분이 되고 해서 마무리가 되고, 물론, 이제 또, 지,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씩, 네, 조금, 뭐, 이렇게 변경이 되고도 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사업들이 나왔는데, 뭐가 있냐. 창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그대로 나와 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1인 창조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창업 기업 과제에, 그냥, 뭐, 일반 중소기업하고, 아니, 일반 창업 중소기업하고, 그 다음, 여성 활성화 과제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조금, 네, 바뀌었고, 예, 여전히 이제, 새로 또 밀고 있는 게이 팁스죠, 팁스. 기술 창업 투자 연계. 네, 요런 부분. 어, 테라님? 아, 코테라, BJ 코테라님. 돈 많은 중견 기업을 중견, 중기창에서 왜 신경 쓰는지. 이 중견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예전부터 늘 해왔던 대로 대기업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은 뭐 웬만한 어~ 주간부처 주무부처 주간부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아무튼 에, 주무부처 쪽에서 많은 지원들을 대기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에, 대기업이 어, 리더 아니 뭐야 이렇게 이끄는 에,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기정원에서 또이 포인트가 음,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에, 같이 함께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예, 생겼어요. 어, 오늘 방송 주제는 공고문 돌아보는 거예요. 공고문 둘러보기, 네, 그 중기청 공고문하고 산자부 공고문, 그리고 또 우리 정실미 카페에 예,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예, 자료를 네, 같이 한번 둘러보는 게 오늘의 예, 방송 내용입니다. 그서 기술혁신개발, 네, 여전히 기술혁신개발에 예, 여러분 수출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보다는 아무래도 네,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네, 사업을 어, 네,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지원 규모를 보시면 좀 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을 거예요. 어, 공부를 하는데 메모하면서 방송을 듣는다. 네, 메모보다는 네, 와서 네, 한국기술개발협회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 R&D 지도사 실무자 과정과 지도사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 거기에서 집에서 메모하지 마시고요 네 오세요 오셔서 네그 평생교육원에 수강을 하시는 게네 그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기반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공부를 네뭐 노트에 필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외우고 암기하고 컨설팅은 네 외우고 암기하는 것도 물론 이제 기본 밑바탕이 돼야겠지만 정리하고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조금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체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어뭐 처음에 물론네 협회장님네 이런 그 평생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 받을 때어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에뭐 이론적으로 일 많이 암기하려 그랬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공부해서 암기했던 내용보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이 현장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예, 그때 그때그때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체득했던 것들이 훨씬 더 예,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이게 지원 사업이 또 열심히 암기해 가지고 될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뀌어요. 지금 올해도 어, 전에 있던 그 사업들 몇 가지가 이제 몇 가지가 아니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융복합 기술 개발 과제가 지금 17년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받은 기업들이 같이 올해 아마 이제 그걸로 끝나서 신규 지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거 외우면 뭐할 거예요. 융복합기술개발과제 여러분 암기 내용 암기하셔 봐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 또 새롭게 신설되는 거 있어요. 그럼 또 이거 열심히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말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그냥 내가 외우지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외워져요. 그리고 왜냐면 그 기업 대표에게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진행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어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이 공정 품질 기술 개발 지원 사업으로 해서 뿌리 기업 공정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 어, 여기에 좀 특색 있는 것들은 요거 요거 이제 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이거는 중기청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기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상기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산업 기술 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뭐 듣냐? 키아트. 예, 키아트에서 하는 건데 이걸 같이 넣었더라고요. 이게 같이 협업해서 하나 봐요. 예. 이게 제가 한번 꿈꾸는 프로젝트죠. 네. WC 예,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R&D 지원. 그리고 예, 신설된 게 있네요. 후불형 R&D라고 해서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 개발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그다음 창조혁진형 제도전 기술개발 네 융복합기술개발은 일몰됐고 그다음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이 있는데 어~ 이름이 좀 여러 개예요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그리고 이제 전략협력인데 전략협력은 또 종류가 세 가지예요 산학 전용과 연구마을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게 지역유망이라고 있네요 어~ 또 연구장비 공동장비 아니 연구장비 공동활용 장비 이용료를 일부분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의 R&D 기획지원과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이 R&D 기획지원이 지원사업은 이 당해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물론 하반기 때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야 한다기보다는 이건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어 지금 올해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원을 하시면 내년도 사업 대비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어 잠깐 나왔다가 잠깐 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나왔을 때 중소기업 분들 네, 대표님들 혹시 계시면 에, 잊지 말고 꼭 지원하시면 네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음. 에, 뭐냐 그 무상 진단 갔던 기업 네, 더맑은 환경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기업도 예, 이 R&D 기획 지원 지금 진행하고 연계 사업파트로 지금 지원하고 뭐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 지원해서 선정돼가지고 지금 연계 평가 받으려고 지금 어, 한다고 어 그제 네, 제가 어, 그 중소기업청 예, 이거 지금 통합 공고 문우 이메일 보냈더니 예, 뭐 이메일 회신이 왔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다고. 네. <laughs> 다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에서, 예, 구매 조건부 사업이 메인 핵심이었는데, 새롭게 또두 가지가 신설됐어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그 다음에 기술 전문 기업 협력. 어, WC300은 신규 지원이 없고 대기 중인 중소중견 기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2년 전에 키아트에서 중기청을 예산이 통째로 다 넘어왔어요. 네,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산자부 사업들, 네, 한 76개 정도로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어, 보통 네 연계 사업들로 해서 이렇게 뭐 신규 지원이 없고 연계 지원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새롭게 또 신규 지원 만약에 있으면 네 제가 하고 싶다는 뜻이죠. 뭐꼭 그게를 뭐 언젠가 하겠다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딱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공고문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내용이 뭐냐? 어,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그룹화, 응, 컨소시엄 구성에서 할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어, 여기 세부 과제 지금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제 수출 예, 수출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원을 예, 많이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좀, 사업이 통폐합되는 부분이 이제 하나씩 막 생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업화에서 성장, 예, 또, 매출이 확대되는, 이제, 이 지원, 기술 개발 관련 비용 지원에서 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좀 방향으로 약간, 네, 조금 방향이 상향 조정됐다는 거. 어, 더더욱이 그러면 뭐가 어렵겠어요? 네, 새롭게 처음 이제 하시는 기업분들은 조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기본적으로 뭐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연구소, 벤처 또는 이노비즈 인증 같은 거 확인하시고, 뭐 추가적으로 가점 혜택으로 인해서 ISO 인증이라든지 어또 특허 예, 이런 부분 준비하셔가지고 해야겠죠. 네, 신설된 게좀 몇네요. 하나, 둘, 셋, 넷, 에, 다섯, 네, 여섯 개. 네, 여섯 개가 신설됐어요.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세부, 세세부? 음. 세세목에 있는 과제들도 없어진 게꽤 있고요. 네. 그래서 금액 단위별은 대부분 상승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5%인가 10% 예, 한10% 정도 아, 10%가 아니구나. 어 360조 400조 한10% 정도네 맞네. 1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좀 확대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아마 조금씩 계속 예산 확대가 될 거예요. 뭐 국민들만 세금 다 털려 가지고 네. 하여튼 내년에 대통령 뽑어서 아 하는 분은 조금 네. 물론 이게 2020년 정도까지 이제 기획재정부 이제 사이트를 보시면 예산에 대한 이제 계획안이 이미 벌써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예산이라는 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요.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가 아마 360조 원 정도 됐었죠. 367조 원인가 아마. 네, 올해 아니고, 내, 네, 내년엔 400조 원 정도 되겠죠. 네, 맞아요. 또 우리 정실미 카페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 한국기술개발업회 저희 그 사업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 그 외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어, 약간의 예, 가공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또 작업해 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어, 공지상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이것도 공고문 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함께 그 공지상에 있는 그 예산을 볼 거예요. 한 아, 380조 원이었군요. 네. 그러면 뭐한 10%가 아니라 한 7%, 6% 정도 상승했네요. 예산이. 제가 재작년 예산을 봤나봐요. 재작년 예산이 한 360조 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360조 원 정도, 2016년 387조 원, 2017년은 4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럼 내년도 예산은 한 420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대략 계산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정원에서 이제 뭐 어떤 사업계에서 신청은 SM테크에서 한다는 부분. 네, 그렇습니다. 어 당당님은 당당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하고 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테크네 여기 또 보시면 되고요. 정부 출연금은 당연히 사업비의 50에서 80% 지원하고 민간 부담금은 40에서 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금이죠. 현금. 네, 여러분 또 그리고 이게 과제 사업비에 유용하는 거는 포인트 제도로 <laughs> 포인트 제도로 된다는 거 여러분 도 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이제 그 기술료 납부하는 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납부를 할수 있어요.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정액 기술료는 4년간 정부 출연금의 10%에서 20%. 우리는 어차피 중견 기업을 뭐 같이 함께 할뭐 어떤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위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정액 기술료를 10% 정도. 그다음 경상 기술료라고 해서 매출액에 따른 그 비율만큼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착수 착수 기본료는 정부 출연금의 1%고 정률 기술료에 가 있는데 매출액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이 12%내 이내에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1년치를 기준이 아니라 5년치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 과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좀 만족이 돼야겠죠. 어, 매출이 좀 확대될 수 있는 확실한 좀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에, 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돼야 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어또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과제를 어, 1년에 어, 몇개두개 이상 2개 이상 최소 두개 이상 할수 있도록 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기술개발을 계속 연이어서 해야겠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당연히 연구소를 에, 있어야 되니까 또 연구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에, 과제를 활용하시면 에, 충분히 에,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느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해야겠죠. 자, 그러면, 또, 특별히 좀 특이한 사항 몇 가지 보면, 음, 여기는 아니고, 어, 여기 있네요. 그, 그 다음에, 접수마감일, 에, 과제 잔여기간, 네, 6개월 미만인 경우, 이제, 요런 사업들을 참여하는 경우, 이제 이게 또, 그걸로 바뀌'었어요. 저변 확대 과제가 졸업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중복해 어차피 그리고 과제는 뭐 금액 큰거 작은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되는 대로 만약에 선정이 먼저 됐다 그러면 졸업제 대상 사업이든 아니든 뭐또 중복되든 아니든간에 먼저 하시는 게 일단 왜냐면 그래야지만 또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도 연이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뭐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요. 졸업제 사업 한번 보시면 예 공정품질,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협력. 아, 기술 전문 기업, 협력, R&D, 이렇게 졸업제 사업은 총 4회만 할수 있게 돼 있네요. 네. 이거 뭐 졸업제 있든 말든 이거 한 번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 뭐좀 비추천은 산학연 협력 사업은 조금 비추천입니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다른 거 대비해서 어떤 기술 사업화 유용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 지원 방식이죠. 네, 자유 공모가 있어요. 자유 공모는 지원 분야 및 참여 요건에 부합하는 연구 주제들 사업 수행 기간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해서, 자유롭게 말 그대로, 네, 공모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내용이 요거죠. 품목 지정과 지정 공모. 품목 지정은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중간 형태. 어, 그, 공고를 하는 그공 기관에서, 이, 품목을 지정을 해주는데, 그 품목 지정 안에서,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개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세한 부분은 자유롭게 공모를 하는 방식이 바로 품목 지정이고요. 지정 공모는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RFP 제한 요청서에 따라서 이미 벌써 정해져 있는 그 공모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 네, 그런 지원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방식이 크게 우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 항상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있죠. 뭐예요?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 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지금 통합 공고가 나왔지만 또 세부 어, 개, 과제별 어, 개별 사업 공고가 나올 땐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들이 지금 뭐 보면 뭐, 어, 다시 한번 볼까요? 날짜. 날짜들이 보면 공고문 날짜들이 대부분 언제예요네1 2 5 7월 뭐 1월 3월 수시가 있고 뭐 9월 8월 뭐 이렇게 있고 12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상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반기 사업 거의 없어요 보면 그죠 6월 7월 달까지 신청인데 하반기 사업은 거의 없어요 다1 2월 1월에서 9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마 구매조건부는 뭐할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다 보니까 9월 달까지 있는데 아마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세부적인 판매조건부 사업이 없네 어 다 12월이라고요? 어디가 12월이에요? 아, 2016년이잖아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나, 어, 다다음 주에 이 기본적인 사업 공고들이 막 쏟아질 거예요. 이게,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12월, 아, 1월이구나. 올해는 1월, 2월 달에 많이 집중이 돼가지고, 상반기 5월 말에 대부분 다 과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은, 에, 대부분 12월, 올해 12월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 아마 굉장히 그 그쪽 이제 지원하는 이제 뭐 기정원 여기 기정원이겠죠 산자부나 기정원 뭐 미래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아마 다음 주에 에, 개별 공고 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에, 저도 많이 바빠질 것 같고 네. 선정이 돼서 저도 에, 한 3월 4월 달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에,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에, 여러분도 에,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만큼 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고문 보시면서 이제 뭐를 또주안점으로 봐야 되냐면, 요 부분을 봐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은 요걸 안 봐요. 근데 이제 법령, 요령, 관리지침. 요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같이 하시면서 봐야 돼 물론 용량이 많아요. 뭐 보통 1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세부적으로 막 법령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 어차피 컨설팅하는 업체랑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법, 법령, 요령, 고시, 관리 지침, 네, 이런 부분을 좀, 네, 같이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크게 많이 안 바뀌니까, 네, 이런 건 처음에 좀 고생하시겠죠? 네. 완전 KTX네, 초고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졸업제 사업 현황이 2005년부터 이렇게 해서 쭉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네, 별, 볼 필요 없어요. 네.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니까, 패스! 네, 요거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공고가 나왔는데 개별 사업 공고가 나오면 우리가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네, 이거 물러 물어, 물어봐야겠죠. 사업별 문의처 해서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R&D 지원과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 개발 네, 이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네, 키아트에서 한다는 거. 이거는 이사이어 산기원 이 산기원은 원래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음 받는 이제 지원 사업을 이제 보통 이제 전담하는데, 전담 하는데 전담 기관인데어 여기 지금 중소기업청 이제 공고인데 여기도 같이 나와 있네요. 아마 이게 협업해서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청 네. 그리고 네. 사이트 SM테크와 s m b a 요 사이트 많이 많이 보셔야겠죠. 네. 어,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중소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시도하거나 준비하거나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개별 공고가 나오기 전에 예,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 일단 창업성장기술개발 네요 부분 네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 준비하셔야겠죠 그중에서 창업기업과제 중에 창업과제 요 부분 포인트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업과제 예, 금액 단위가 큰거 예, 요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 창업과제 1151억 돼있고요 여성창업기업 해가지고 이제 세부과제가 그 여성창업 활성화 과제인가? 어,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창업 과제는 1년에 2억까지 최대 한도인데, 예, 여성 참여 활성화 가지는 1년에 1억 이라는거 그리고 공모는 자유 공모와 품목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이제 연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좀 이제 어느정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분들은 창조경제 연계 과제나 또는 기술창업투자 연계 과제 요 부분으로 예, 받으시면 더더욱 좋구요 예, 거의 희박해요 이거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어, 지원 사업 보셨고요.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창업 과제를 말하는 거예요. 창업 과제. 네, 이런 1인 창조 기업 지금은 없어요. 근데 아마 개별 세부 이제 그 공고가 나오면 거기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네, 맞아요. 별풍당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게 아마 이제 그네 박근혜 하최 네, 최순실 뭐 이런 사태로 인해서 1인 창조기업 좀막 없고 또 하나 뭐 얘기하자면 그 창조 경제 혁신 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씩 해 가지고 그 박람회 같은 걸 해요. 창조 경제 혁신 박람회 같은 거. 전시회인가 뭐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대폭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전에 이제 박근혜가 이런 사고 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아무래도 연주를 뭐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참여를 못해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아마 문 닫지 않을까. 다. 그래 대부분 이쪽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대통령이 바뀌면. 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아마, 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해요. 예, 네, 맞아요. 그, 네. 별풍관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창업과제 밑에 여성참여 활성화과제, 네, 함께 공고될 수 있다는 거, 요, 말씀드렸구요. 1년에 1억이라는 거, 요, 한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하실 수 있는 게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네,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기업 기술 개발은 조금 이제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면 좋구요 수출하고 연계되신 분들은 금액 단위를 보세요. 일단 금액 단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울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금액 단위하고, 그 다음에, 어 정부 출연금 비중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는 게 아마 보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망, 수출초보. 다 100억, 200억, 뭐 3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은 1573억이에요. 즉, 이거, 네 하라는 얘기죠. 준비. 그래서 5억 원 한도 2년 이내고, 어, 요 분야는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요세 가지 가지고, 고도화하거나 또는 신성장 동력 창출한다거나. 어, 근데 제한 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에,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은 뭐를 준비해야 돼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이어야지만 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목 지정이에요. 품목 지정. 네, 이건 자유 공모가 없어요. 품목 지정이기 때문에 ICT, ICT 여러분들 뭐의 약전지 아세요? 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통신 기술에 관련된 거죠. 이게 아마 IoT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폐 이제 <laughs> 처음에 얘기할 때는 IoT 쪽을 많이 얘기하고 AI, VR, MR, VR, AI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해서 폐 ICT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분야 그 다음, 3D 프린팅. 빅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또, 많은 사업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이거를, 어떤 뭐 매출하고 직결될 수 있는 사업화를 진행 을 지금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업화 하려고 하는 부분을 아마 올해 아 내년이죠 2017년 아, 이때 아마 많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어, 3d 프린팅은 네. 이거는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아마 폭망하는 사업이 될 거예요. 3D 프린팅은 별로, 그, 비용 대비 그게 좀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때 전에 그 I, ICT 융합 기술 쇼, 창원에서 그때 했을 때 가서 그 3D 프린팅 관련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별로 비전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피규어 제작하는 거, 고정도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형 생산하는 부분. 그런데 아마 이게 그 원재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비용이 아직까지는 좀 비싸고 그래서 좀활성화되긴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들이 있다면 예, 지원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예, 기술개발 사업이 나온 것 같고요. 2년 5억입니다. 네, 정부출연금 비중은 65% 예, 요거 추천드리는 거죠.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성장 기술 개발에서는 창업 기업 과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기술 혁신 개발에서 만약에 이제 인증이 있다면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인 혁신형 기업 지원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신설된 사업. 네, 이거 신설된 사업도 이제 조금 다양화를 좀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식 서비스 분야 이런 부분에서해서 조금 지원이 많이 미비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찍어, 찍어준다기보다는 좀 추천드리는 거죠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네 그래서 요건 금액이 좀 많이 안 되긴 하지만 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처음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네 가볍게 시도해 볼 만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제품서비스화와 신규서비스 창출 요두 부분인데 특이한 건이 신규서비스 창출이에요 신규서비스 창출은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하는 요런 부분인데 어, 식당 식당도 돼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업, 어,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네, 아무래도 이런, 이제, 금액 단위가 작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죠? 네, 금액도, 이거는 한번, 이제, 그런 어떤, 소기업들을 테스트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이어야지만 하 돼요. 그래서, 왜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해야 되고, 왜 특허를 준비해야 되고, 왜 벤처 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 신규 서비스 창출은 전통 서비스 명의, 중소기업 및 관련 협단체 에서 어, 특이한 게이 신규 서비스 창출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숙박업, 이게 아마 제가 볼땐 숙박업 같은 게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에어, 에어엠, 아닌지, 이게 뭐지? 왜 그,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집 빌려주고 하는 거. 그 뭐라고 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 같아요. 뭐, 한국형? 뭐 이런 거 찾는 것 같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매업들 소규모 병 의원들 이제 큰 병원들이 많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제 소규모 병 의원이 좀 이제 편의점처럼 많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 같고요. 그다음 소형 운수업 등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미니 택시 뭐 미국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 택시 같은 건 이제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중대형 택시보다는 소형 택시 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도 품목 지정형이네. 그다음 네, 세.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이것도 금액을 보세요. 금액을 딱 보면 제품 공정 개선과 뿌리 기업 공정인데 제품 공정 개선이 298억으로 많죠? 그렇죠. 홈스테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뭐 그런 것죠 뿌리 기업 공정은 60억.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품 공정 개선 지원 사업. 요거 신청하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제품 개선은 말 그대로 기존 제품의 성능 품질 향상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요. 공장 개선은 에, 제 생산 공장 자동화 이게 스마트 자동화고 하 아마 좀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장 혁신 기술 개발 그래서 스마트 공장 혁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연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중복이 안 되게 이 지원 사업을 설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기업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름들이 물론 이제 어느 쪽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해서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네 기간이 짧아요 최대 9개월이고 5천만 원네 정부출연금 비중은 75%네 자유 공모예요 자유 공모니까 이건 경쟁률이 굉장히 네, 높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여기 한국기술개발협회로 전화하십시오 0 2 5 7 2 8520 전화해서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함께 하고 싶다고 네 저희와 함께 협약으로 진행하시면 네, 혼자하기 두려우면 네, 함께 네,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크게 많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네, 패스. 다음 중소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네 이것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 만약에 컨소시엄 구성하고 대기업하고 또뭐 대기업이 아니죠 중견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나와 있죠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엔 60% 지원해서 요런 부분이 있네요 네 최대 2년 8억 예 연구소 협력형 과제 네이 주는 금액은 많은데 <laughs> 이게 뭐예요 컨소시엄이라 그랬잖아요 파트너십 강화 예? 파트너, 강화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 내용은 에,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창조혁신년 제도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남아 있는데 이건 에, 신기술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또는 일1 개월 이내 법인 설립 가능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비추가 아니라 중견기업하고 만약에 협업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기업, 왜냐면, 하 그닥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 어, 창조혁신형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은, 네, 최대 1년 1.5억, 네, 1억 5천, 네, 80%자영무이런 부분이 있네요. 네. 다음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게 아마 지원 금액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분산돼서 이제 지원을 여러 개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공공기관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뭐 대학 연구기관 뭐 이런 것들도 전부다 예 이.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명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돌려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뭐 바우처 제도 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 저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추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재창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과 아 그렇죠 뭐 그런가 예 제가 작년도오는 자세히 안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어,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과제는 2016년과 거의 변화가 없다. 아니죠. 상반기 때는 원래대로 했다가 하반기 때 바뀌었으니까. 이게 한반기 때 바뀌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이게 하나 추가됐죠. 지역 유망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이제 하는 부분. 전략 협력이라 그래서 이게 금액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두 가지죠. 뭐예요? 금액 크게 주는 거, 기한 긴 거. 2년 동안 4.5억 75% 품목 지정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요. <laughs> 그래서 요거 정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만약에 산학 협력 지원 사업하면 전략 협력의 지막 아, 지역 유망 중소기업. 요게 금액이 커요. 보니까. 예. 여기 460억 원 되어 있죠. 그래서 요기 지금 산학연 중엔 그나마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처음에 그냥 한번 과제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첫걸음 협력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대학교 다닐 때그 창업보육센터에 있을 때 요거 두번 했어요. 첫걸음 협력 두번 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어요. 아무튼 그다음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이거 네 이거 만약에 이제 나오면 꼭 하세요. 이거 내년도 사업 연결해 시켜주는 네그 지원 사업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과제 기획 지원 이게 과제 자체를 기획해서 나중에 뭐를 연계한다. 연계 평가를 통해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이나 기술혁신 개발 이런 걸로 연계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거 이거 지원해주면 R&D 사업 지원해주면 뭐할것 같아요? 연구소 설립하고 특허하고 그다음에 벤처 이노비즈 인증 이거 받는 거 이거 준비시켜 가지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랑 기술 혁신 개발 지원 사업 요거 내년도로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네 올해 특징은 네 맞아요. 어 그러네요. 당 당해 년도 과제로 연계를 해 준다는 거. 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그대로 또 연계해서 받고요. 그다음에 기획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기가서 받아도 되지만 굳이 뭐 여기가서 받기보다는 어떻게요 해 네, 한국기술개발협회 평생교육원 의 지도사 예. 지도사 아, 전문가 과정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 맞춤형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네 이건 뭐 교수님들과 뭐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한다는데 교수님과 대화가 안돼요네 제가 갔던 기업 대표도 예. 교수인데 어, 대화하는 수준이 조금 네 우리나라 뭐, 이거, 비하 발언 아닌데, 이것도 비하 발언이라고 난리나면 안 되는데. 네,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의 그 수준이, 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의 수준이 그닥, 네, 좀 아쉬워요, 너무. 네. 외국 대학, 이 물론 구조가, 구조가 조금 외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 수준이라는 게, 연구 그런 개발 환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포항공대만 유일하게 그 입자 가속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들 중에 입자 가속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밀입자, 소립자?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실험을 하려 그러면 다 포항공대 가야 돼. 네. 지금은 이제 몇개 대학교에 지금 이제 그 입자가속기 생겼죠. 서울대학교도 아마 입자가속기 도입해가지고 이제 있고, 뭐몇개 이제 중점대학교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때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데,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 수준이 열악했었는데, 지금도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되게. 아마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왜, 우리가 미국 뉴스를 보면, MIT나 하버드나 뭐, 기타 등등 유명한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구 전, 전용으로, 연구의 어떤, 한 파트가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는 이제 그런 대학에서 그 기술을 어떻게 해요? 기업에다가 이전을 해주면서 그런 로열티로 그 대학교가 또그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이 발생된 걸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 중에 어 학비를 지원받아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학교에 또 열심히 어 공부를 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자꾸 장학금 받고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개떡같이 되어 있죠 예. 기술력이 누가 더 높아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높을까요? 연구소의 기술력이 높을까요? 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더 높겠죠. 물론, 반도체 분야 이런 쪽에서. 예, 네,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대, 전에 있잖아요. 네? 맞나요? 그 연구소가 저, 탕정?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연구소가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학교의 그, 어, 기술력을 높여서, 거꾸로 그,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교 뭐가 있어. 뭐, 열리면 대전대학교라든지, 어 뭐, 한밭대학교라든지, 뭐, 천안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를 특성화시켜서 그 기술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고급 기술을 그 학교에서 개발을 해내야 되겠죠. 연구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이전해줘요? 삼성전자한테 이전을또 LG나 뭐, 이렇게,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다 이전을 해주면서 로열티를 받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지만, 어, 대한민국이 세계 3위의 강대국이 되는 그날이 오겠죠 아마 그런 구조를 이제 조만간 네, 저축구나면 바뀔려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추천은 네, 당연히 구매조건부 사업 왜 금액 봐요 금액 구매조건부 1,411억이잖아요 1,411억 1위 네, 1위 못해요 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1위는 못해요 절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1억 얼마 넘어가는데, 걔네 몇위에요 네. 걔네 1위 못하죠. 죽었다 깨나도 1위 할 수가 없어요. 네. 미국과 중국, 인원 대비로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기본, 기반 자체가 선진국, 선진국이 아니라 체계 자체가 지원을, 어, 시스템화 해가지고 하는 곳들은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마 세계, 어,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물론 중국이 아직 사회주의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확 뒤집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면 또, 중화인민, 그 뭐야, 뭐, 이렇게, 이거,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나와가지고,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만약에 표방해가지고 바뀌면, 아마 세계 1위는 아마 중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요. 그 다음 2위는 뭐 여전히 잘하고 있는 미국이 2위 할 거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일본과 기타 등등 유럽들을 제치고 3위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뉴스에도 가끔 나오지만 그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자꾸 그 일본에게 견제를 시키고 중국한테 이렇게 겐세이? 뭐 겐세이라고 좀 이상하네 뭐라 그러지 좀 회방을 놓는 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세계 3위가 되는 부분을 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뭐 미국만 달가워하지 않나?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한중일 삼국이라는 부분이 참 묘하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음... 우리나라가 세계 3위가 되기에는 네,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근데 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제가 지금 만나는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 너무 많고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 환경은 개거지 같은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언젠간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 희망 아, 또 뭐라 그래야 할까 아무튼 그런 것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어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가 되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아마 많은 이제 어 힘을 보태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기까지는될것 같아요. 세계 3위 정도까지는.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구매조건부 사업, 네 이것도 2년 5억 55에서 6 5 자유 수요조사. 자, 여러분 또 새로운 거 나왔네. 수요조사. 수요조사라는 건 수요처 등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디가 수요처냐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뭐 MOU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되도록이 계약서가 좋겠죠 제가 계약서 관련해서 또 어젯밤에 잠깐 찾아봤었는데 MOU가 있고 MOA 그다음에 구매 의향서, 계약서 뭐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새로운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원래 여기부터 시작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수요조사라는 말이 새로운 게 하나 새로 나왔다고요 왜냐 앞에는 저게 나왔잖아요 그 자유공모랑 품목지정 그리고 지정공모 이렇게 세 개가 나왔었는데 그거랑 별도로 이제 수요조사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다구요 네 그래서 음뭐 얘기하다 말았죠아그 계약 그 부분 그래서 MOU라는 거 보니까 메모 랜덤 오브 understanding, 해서, 서로의 이해 관계를, 네, 그, 걸 증빙하는 서류. 그래서, 양해각서라고 하고, 양해각서. 그 다음에, 어, MOA라는 게 있더라고요.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 그래서, 예, 조금 MOU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약속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MOA.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말로, 이제, 예,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 뭐죠? 구매 의향서. 구매 의향서는 어떤 네, 이런 걸 하겠다는 이제.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계약서는 그러면 뭐냐? 계약서도 구체적인 걸 쓰잖아. 근데 계약서는 해지했을 때의 우리가 계약을 서로 해지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요런 준비하는 때 필요한 게 계약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어 구매 의향서 MOU MOA, 계약서. 요 순서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거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BJ코테라님, 네. 고맙습니다. 네. 당당님, 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고. 땡큐, 땡큐. 땡큐, 땡큐. 해서 우리가 이제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다 봤어요. 자, 그럼 요걸 끝내고, 네.